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주도 종목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은요, 반도체 불량 검사의 핀을 국산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가가요, 무려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코스닥 시장에서 20위에서 현재 13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와 5G 효과로 이번 해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70%로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키움 증권 측에서는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를 현재 22만 원대까지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현재 메타버스랑 엮여있는 것도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포스코 케미컬의 이 주가를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과 투자인데요. 일단 포스코 케미컬은 연간 6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정부 측에서는 펀드 조성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도 투자가 현재 계속해서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현재 목표 주가 17만 원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인 오딘 덕분인데요. 이 오딘 열풍에 현재 시총이 6조 원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딘과 관련된 하루의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대 후반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에 대한 함께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의 카카오 지분 가치는요. 현재 김택진 대표의 NC소프트 지분 가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 함께 연동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 이 주가가 37% 넘게 상승하면서요. 20만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단 분리막 시장의 탄탄한 성장세 덕분이었습니다. 또 투자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적인 증설 투자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길게 보면 SKI 테크놀로지가 시총이 30조 원대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